요즘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진짜 검찰 공화국이구나. 진짜 뜬금없이 금감원장을 이복현 씨라는 뭐 금융 범죄를 수사하던 사람은 연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늘 우려하고 계셨어요. 검찰 공화국 검찰 쿠데타로 시작했다. 이 공화국 아니죠. 공화국 아니죠. 네. 네. 공화국은 아니죠. 제국. 제국이 뽑은 것도 아니니까 그야말로 네. 검찰 왕국 또는 검찰 제국을 만드는 맞겠죠. 거죠. 네. 그리고 처음부터 우려했던 거였죠. 예. 윤석열 씨가 후보일 때 출마하겠다고 할 때부터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보나마나 이제 검찰 제국이 되고 검찰 제국이 되면 어떤 일들이 서민들에게 벌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서 그러는 건지 지지자들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렇게 검사 출신들을 뭐 금감원장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앉히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참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예. 윤석열 씨를 이제 대선 후보로 끌어올린 담론 핵심적인 구호가 뭐였어요? 공정과 정의 뭐 이런 그것도 있었지만 공정과 네.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앞섰던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느라 조국을 그렇게 이제 모질게 문재인 정부를 쳤다.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들어놓고 예. 문재인 정부 내에 무슨 뭐죠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또 무슨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한다면서 청와대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윤석열 씨를 대통령 후보로 네. 나아가서는 대통령으로 만든 그렇죠. 하나의 이제 상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자칭 진보 지식인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입진보라고 하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뭐 네. 진보라고 보기는 네. 어렵죠. 진석사. 네. 근데 지금 진행되는 행태는 뭐냐면 이제 검찰이 직접 권력을 장악해서 살아있는 권력이 됐어요. 예. 그럼 살아있는 권력을 누가 견제해요? 지네들 말로 하면 검사들이 견제해야죠. 검찰.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를 견제해?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견제 장치가 없죠 이제. 없죠 이제. 네, 사실상. 사실상 이 문제는 뭐냐면 검사 출신이 금감원을 통해서 금감원을 장악함으로써 이제 경제 범죄를 제대로 단속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늘 그래 왔어요. 검사는 죄를 지어도 기소되지 않고. 그렇죠. 검사에게 밑보이면 죄를 안 지어도 기소되고 예. 이런 일들이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어떤 부패, 어떤 비리,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이게 첫 번째로는 법에 안 걸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둘째는 법에 걸린다 하더라도 서로가 아름아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우리 선배가 거기 계신데 예. 누가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쳐도 누가 그걸 조사하겠어요? 조사하지 않으면 그게 언론에 나오겠느냐고요. 그렇죠. 검찰이 뭐 그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이 쓸 텐데 혐의가 있어도 누가 내부 고발이 있다든가 심지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밖으로 새어나오질 않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을까 가지도 죄를 않고요. 물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고 재판에 가지도 않아요. 가장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지만 부패라고 하는 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공개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문재인 정부의 나를 이제 칼날을 겨누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공이 있다. 일부 이제 윤석열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윤석열 씨는 윤석열 정부는 누가 견제하냔 말이에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도 알 수가 없게 되고요. 예. 그래서 검찰 제국의 문제점은 네. 과거 군부 독재가 그랬던 것처럼 군부 독재가 독재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부패와 비리가 그 안에서 자행되었죠.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가 시작되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유지가 날아갔는지, 전두환 군사 독재가 진행되면서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신호등 이권들까지도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에 한번 농담삼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림픽 앞두고 전국의 도로 표지판을 선진화한다고 한꺼번에 싹 다 갈았어요. 그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업자들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그렇죠. 흘러 들어갔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아,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군사 정권이 무서우니까 수사를 안 한 거죠. 죽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절대 권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이 됐지만 절대 권력이 돼서 이제 검사들을 요직에 자기 최측근들을 모든 요직에 박아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검사들한테는 당분간 굉장히 좋은 일일 거예요. 통치하기 좋죠. 자기네끼리. 아니 그거뿐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해먹기 좋다고 보는 게 맞겠죠. 티 안 나니까. 그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니까. 검사들이 하다못해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성폭행을 해도 얼굴 몰라보는 그런 정도로 끈끈한 관계인데. 내 얼굴 아니라 그러면 그렇죠. 그만인데. 뭐 예. 무슨 잘못을 해든 무슨 인사채용에 비리를 저지르든 아니면 뭐 금품을 받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누가 그걸 밝혀내서 조사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 좋긴 하겠는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 이제 시민들이 오래 참아낼 수 있을지 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즘 언론에 간간히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검찰제국이네요. 검찰제국이죠. 검찰왕국이고. 공화국은 아니네요. 예. 네. 누가 뽑았어요? 검찰들을. 그렇죠. 검찰은 그 선출된 사람이 없어요. 시험 봐서 붙은 사람들이고 그걸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 한마디만 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극렬 이제 보수를 자칭하는 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빨갱이 정권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짜여지는 재구조화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구조화되는 방식이 딱 중국 공산당 스타일이에요. 거기는 이제 중국 공산당화는 처음에 이제 중국 혁명기 1930년대 이럴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이제 싸운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됐었죠.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근데 공산당 체제가 안정되면서부터 이제 공산당원은 시험 봐서 가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거 경쟁률이 중국 내에서는 제일 이제 힘들어요. 오. 제일 센 거예요. 당원이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 우리나라 거시보다 더 힘들죠. 오. 근데 일단 당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평생 엄청난 부와 권력과 어지간한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그렇죠. 건드리지 않죠. 건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당 이제 국가 주석이 바뀔 때쯤 돼서 줄 잘못 썼다가 한꺼번에 우르르 날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예. 공산당원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평생 그 권력과 부가 또 부정부패할 권리가 보장이 되는 상황이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당이 결정했다, 당의 지시다 또는 당의 허락을 얻었다 이게 이제 다 그. 중국 내에서는 중국 사회에서는 통하는 얘기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디 박물관을 이제 저희 뭐 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중국 쪽 박물관들을 하고 이제 뭐 좀 협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박물관장은 있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부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 이제 실무를 설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관장은 당원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관장이래. 당원이라서. 실제로 여기서 평생 이제 실무자. 이제 뼈가 굳은 사람은 그냥 실무자로 부관장자를 하나 그렇죠. 줘서 예. 이제 실무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당원이 왜 필요해? 이런 관장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당 중심 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검사들이 옛날 그 중국 공산당처럼 당원처럼 행세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고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공산당식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공산주의 국가도 공화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예. 주장하지만 실제로 운영 방식이 공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대단히 빠르게 가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